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안 웬 다시 생각해요. 추천받는 컨텐츠인데 항상 내가 방송에서 내가 먼저 추천을 해줬잖아. 오늘은 너희들한테 추천을 좀 받아보려고. 너희들이 즐겨 입는 아이템 뭐가 있니? 좀 알려줘봐. 같이 한번 쓱 보면서 얘기해보게. 코스트퍼킬로 한번 가자. 코스트퍼킬로 한번 가볼게. 아, 굉장히 힙스러운 브랜드. 150만원이요 야야야, 됐어. 안해 안해. 야야, 안해 안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마이크 체크 외도 마이크 체크 원투 체크 댁. 코털이 아까부터 껴가지고 코털 좀 뽑을게. 오케이, 여기까지. 바이크를 바꾸려고 너무 질려서 다른 커스텀으로 넘어가려고 할리 메모를 올렸는데 이 새끼들이 거기다가 간지 오라이 으뜨는 가격 막 이질하면서 댓글 존나 남기더라고. 남의 업장에 와가지고 방에 놓지 마세요, 회방 놓지 마세요. 있는 거 아니야. 형 쿠어드죠, 쿠어. 옷 너무 잘 만들긴 하지. 기본 코트 구매할 거면은 쿠어나 인사이너스 뭐 이 정도 괜찮고, 좀 디자인 괜찮은 것들 구매하려면 토니엑이나 벨리에나 막 비슬로우 뭐 이런 것들. 형 김종국 형이 옷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래. 코디 같이 해보자. 너 미쳤어?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새끼야? 뭐 내가 코디하자 그러면 종국 형이 뜬다 맛있다 이러면서 뭐 코디 같이 하는 거야? 조던 로우 스타피쉬. 그렇지, 내가 이거 사고 싶었는데 이게 오지로 로우가 나온 게 거의 없잖아. 아, 예쁘더라고. 근데 리셀가가 이거 나왔을 때 봤을 때는 30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30중후반 정도 되더라고. 조던이나 덩크가 없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구매해봐도 괜찮을 것 같지만 이거 좀 비슷한 느낌 아니야? 요거보다 색이 좀 더 뭔가 웨어러블하게 신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색이야, 컬러가. 형 나 지금 덩크 입문할까? 조던 입문할까? 구구이 살까? 고민 중인데 저거 사도 되는 거? 내가 이번에 우리 형이 덩크를 사달라고 하는 거야. 덩크나 조던 로우로 사달라고 하는데 스타피쉬는 약간 좀 가격이 나가가지고 나도 좀 야매때였고요. 내가 이번에 크림에서 구매한 게 파티클 그레이. 이게 가격이 괜찮더라고 지금 사기에. 컬러도 뭐 무난하고 10만원대 뭐 이렇게 판매하고 있잖아. 그래서 나 이거 조던 파티클 그레이 최근에 이거 우리 형 사줬다. 조지타운 펑크. 니 조지나 리오파 독일군. 니오파 독일군 괜찮지? 제일 예뻐, 니오파 독일군이 확실히. 야 이 새끼들아! 신발 그만 물어봐! 이런 신발 저기 와디 형한테 가서 물어봐! 이어지고 한번 볼까? 나는 좀 이런 브랜드들이 좋아. 얘네가 비싸서 좋은 게 아니야. 디자인을 보면은 얘네만의 감성이 보여. 이런 아이템들은 여러 브랜드에서 많이 하잖아. 근데 이런 아이템을 들어가서 보더라도 감성이 녹아있다. 이런 것들이 좋은 거야. 그냥 어떤 아이템을 만들더라도 자신들의 생각을 넣는 거, 그리고 그 상태로도 잘 만드는 거. 타이핑 미스테이크네. 얘네 세컨 브랜드가 타이핑 미스테이크거든. 타이핑 미스테이크도 괜찮아요. 유니클로 유? 유니클로 유 이거 솔직히 뭐 그 일본 불매 이런 거 아니면 정말 괜찮은 브랜드지. 구매할 사람은 그냥 형한테 물어보지 마. 나도 막 이렇게 막 논쟁 만들고 싶지 않아 새끼야. 그냥 구매해. 왜 자꾸 나한테 짓궂게 물어보는 거야. 그냥 너가 알아서 해. 토마스 뭐? 내가 진짜 사가지고 정말 만족해서 입고 있는 이 프렌치 느낌이 나는 셔츠. 나는 제품의 완성도가 그렇게 높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 이 사람들이 딱 옷을 보면은 아, 얘네가 멋을 아는 브랜드다. 아, 어떻게 만들어야지 옷에 이렇게 활용이 잘 되고 스타일, 룩이 잘 빠진다 이거를 아는 브랜드여가지고 토마스 모는 정말 괜찮다고 생각해. 비바 스튜디오! 비바 스튜디오도 이제 추천해줄 만한 브랜드야. 국내 브랜드 중에서도 뭐 어떻게 보면 선구자적인 그런 브랜드이기도 하고 오래됐고. 그라미치, 그렇지. 그라미치도 사야지. 너 마음에 들면 사! 나 루즈 테이퍼드 사가지고 1년 내내 주구장창 입고 있고요. 나일론 팬츠도 주구장창 입고 있습니다. 예. 노매뉴얼도 몇 안 되는 스트릿 국내 브랜드 중에서 구매하기에 괜찮은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취향이 맞는다면은 노매뉴얼도 나는 리스펙. 윌스와일 무브먼트. 이거 모자 어떠냐고? 나 이거 써봐야겠는데? 디자인은 정말 좋은데? 챙이 펴져있는 거를 내가 구부려서도 쓸 수 있고 펴서도 쓸 수 있는 볼캡이 나는 좋더라고. 더레스큐? 더레스큐는 얘네는 뭐 클래식 기반으로 전개하는 브랜드잖아. 이번에 여기 맨투맨 한번 사가지고 리뷰를 해볼까 했는데 얘네는 이런 자켓류, 셔츠 이런 거 추천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부기 홀리데이! 홀리데이 홀리데이 부기 홀리데이! 아, 느낌 있지? 부기홀리데이 괜찮지. 스웨트 셋업? 스웨트 셋업 아주 그냥 작정하고 만들었구만. 야 이거 딱 봐도 뭔가 되게 좋아 보인다 옷이.
자체는 괜찮거든? 입어보니까 괜찮더라고 이거는. 가성비로 있기에 괜찮은 거고 이 감성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벌스데이 수트? 벌스데이 수트 인정. 이것도 IM샵에서 하는 브랜드거든? 예뻐. 좋아. 잠깐만! 컨텐츠가 이게 이상해졌어. 내가 추천을 해주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날 추천을 해주는 거야. 근데 자꾸 왜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언디핏 포스. 아, 씨, 추억의 브랜드 아니냐, 언디핏? 이거 얼마야? 30만원? 안 사? 어우, 근데 예쁘긴 하다. 예쁘긴 한데, 이 나이키 수호실에 지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여러분, 찐으로 뮤지엄 비지터 몽세누 이열저우 추천합니다. 이름이 좀 띠꺼운데, 몽세누? 야, 이거 가격이 꽤나 있는데. 하지만, 295,000원. 그래, 비싸게 생각할 수 있지만, 미니멀하게, 르메르 맛으로 295,000원 지불한다? 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구매할 수 있는 가격대지. 뮤지엄 비지터. 아, 이거, 반팔 티 추천해줄까 말까 고민 많이 하다가 안 했는데, 이게 뮤지엄 비지터구나. 아, 독특해. 얘네들만의 색깔 확실히 있는 브랜드거든? 내가 스타일에 맞지 않아서 구매하지 않은 거지. 만약 이런 스타일 좋아한다고 하면은 구매해도 정말 메리트가 있는? 뒤태로? 뒤태로 괜찮지? 뒤태로 셋업 있어요. 네. 내가 불면증이 있다? 밤에 잠을 잘 못 잔다? 얘기야, 그럼 뒤태로 검색해서 뒤태로 들어가. 그 다음에 얘네 상세 페이지를 한번 훑기 시작해. 그러면 잠이 옵니다! 에이, 글을 개많이 써놨어요. 잠이 잘 안 온다면 이거 보면은 어느샌가 아침을 맞이하게 될 거야. 레이더스? 레이더스 괜찮은 것 같아. 이런 기본 가디건도 난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국내에서 이렇게 로고 플레이 하는데 입기에 괜찮은? 옷 좋아하는 사람들도 즐겨 입는 브랜드 흔치 않아. 나중에 아주 더 크게 될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캐피탈? 캐피탈도 뭐 그런 스타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입으면 괜찮지. 나는 별로 그렇게 내 취향은 아니야. 일단 옷이 좀 작아! 얘네가 내가 입어봤는데 정내비가 툭 떨어져. 옷이 입었는데 작다? 툭 떨어져. 그러면 같이 일하는 동생들은 뭐라 그래? 싸가지 없는 거? 정내비 없는 거는 형의 몸이에요. 예, 살 좀 빼세요 새끼야. 크리틱! 크리틱 괜찮지? 가끔씩 크리틱 무시하는 새끼들이 있더라. 크리틱은 그래도 국내 1세대 브랜드 중에서 대중적으로 만들긴 하지만 자기들만의 뭔가 이렇게 계속 하려고 노력하는 브랜드인데 크리틱 무시하면 안 되지. 야, 그만해라! 그만해라! 라이벌리 슈퍼스타 추천? 이야, 겁나 예쁘네. 하지만 안 삽니다. 뭐야? 야쿠소 줌 X? 오, 야, 이거 야무진다. 이거 얼마야, 그래서? 블레이스 느낌이 좀 나는데 30만원대? 나 그냥 블레이스로 만족할래요. 예. 사이드아웃! 사이드아웃 난 좀 리스펙. 바지가 예뻐. 모드 팬츠라고 체형에 컴플렉스가 있는, 종아리 장까지가 막 으땡이 큰 이런 친구들이 입어도 되는 바지라서, 체형에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은 하이드아웃 바지 하나쯤 구매해서 입어보면은 아, 나 옷 입기 힘들어, 내 체형이 좀 별로야, 이런 말이 다 쏙 들어가 버리지. 야, 이제 그만해! 이제부터 마이 히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야. 그만해! 이제는 그만해! 명언 타임 들어갈 거니까 조용해! 명언 타임 들어간다! 명언 타임 들어간다고! 네, 명언 타임을 한번 해볼 건데요. 어떤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냐면, 유튜브. 내가 지금 50만이잖아. 무려 50만이야. 옛날에는 이제 상상도 못했는데 요즘에 장래희망 1위가 유튜버잖아. 유튜브를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분명 많을 거거든? 이제 막 하려고 하면 불평불만을 막 으뜨게 합니다. 나 카메라도 사야 되고 마이크도 사야 되고, 아, 나한테 재능이 없는 것 같아 막 이 지랄을 막 해. 아, 나 돈도 없어. 아, 패션 유튜버 하려면은 막 옷도 많이 입고 막 그래야 돼, 막 아는 척 해야 되고 막 그러잖아. 근데 내가 맨 처음에 유튜버를 할 때 돈이 없었어. 나는 버는 족족 막 그냥 다 나에 대해서 막 투자를 하고 즐기고 막 여행 다니고 막 잃어버려가지고 여자친구한테 막 그때 퍼주고 이래가지고 돈이 없는 거야. 일을 하면서 같이 유튜브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정말 힘들어. 못해. 그래갖고 일을 과감하게 간두고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 리뷰를 한번 해보자 하면서 리뷰를 시작했는데 금방 끝나. 내가 아이템이 많은 것도 아니고 주변 시선 돌려가지고 막 애들한테 막 구해. 제품 막, 아, 한번 빌려줘. 이거 한번 리뷰할게. 그렇게 막 하면서 이제 하는 거야. 근데 내가 그때 골프장 알바를 했는데 끝나면은 밤 12시야? 그럼 애들한테 전화 돌려? 자기 전이 애들. 아, 졸린데 일어났어. 가가지고 제품을 빌려. 빌린 다음에 촬영을 해, 새벽에. 그 다음에 아침에 걔네가 일어나기 전에 걔네 집 앞에 쿠팡맨 스타일로 갖다 놔. 한 번은 내가 발이 300사이즈잖아. 근데 신발 추천을 하고 싶은데 이게 안 신어본 신발을 추천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신어봐야 추천을 해주는 건데 매장 가서 한번 신어본 걸 어떻게 알아? 신어보고 걸어봐야지 추천을 해줄 거 아니야. 디자인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6개, 7개 정도를
모아왔다? 근데 내가 300 사이즈인데 친구들은 발이 좀 작으니까 제대로 리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유튜브로 막 진짜 일주일에 영상 하나 올리고 막 너무 힘들 때 내가 이 제품을 리뷰를 해야 되는데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했냐면, 아 씨발 몰라! 나 그냥 동대문형 스타일로 나 잘 모르는데 그냥 추천해버릴 거야. 야 이거 사랑했지야! 이렇게 했는데 그 영상이 터진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안 된다고 겁먹고 막 이렇게 시작하는 거를 망설이지 말고 그냥 일단 시작하다 보면은 잘 되는 것 같아. 존나 꼰대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고? 그렇다고. 야 이제 time is running out. 무슨 말이야?